울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송철호 시장과 노우키 교육감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된 예산안인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이와 함께 부유식 해상 발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가 하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원들의 제언도 있었습니다.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울산시의 이번 3차 추경 예산은 1815억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방역 체계 강화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등 맞춤형 지원 예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 지원을 위해 3개 분야의 울산형 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 맞춤형 지원 사업에 예산이 중점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고 민생 안전 안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 예산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울산시 교육청의 2차 추경 예산은 1,773억 원. 교육 일상 회복과 방역 돌봄 등 안전망 구축, 학생 중심 미래 교육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 14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면 등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고호근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인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정부 주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부와 협의해서 넘겨주거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 산하 기관, 지역 대학,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정부 과제 참여, 공급망 구축을 준비 중에 있어 정부와 울산시가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울산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학생 수 200명 이하로 규정된 도심 속 작은 학교 조례를 완화하고 통학버스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과대 과밀 학급을 해소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